오늘 저녁에도 한 20분 정도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 가치, 비전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할 계획입니다. 정말 세상에 많은 강의가 있지만 대부분의 강의에서는 어쩔 수 없이 들으려고 앉아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. 그리고 큰 열정 없이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가벼운 마음으로 나누는 강사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. 하지만 저희가 함께하는 이 공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오신 분보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집중해서 한두 개라도 더 배우고자 하시는 그런 분들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저 역시 제가 가진 많은 내용들을 열정적으로 진심으로 나누려고 하는 마음이 그 어느 순간보다 그 어떤 강의보다 더 큽니다. 이렇게 우리는 시작부터 다른 그런 환경에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요즘은 계속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개념과 진리를 나누고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보시다가 좀 내용이 와닿는 내용과 괜찮은 내용이 있다 싶으면 언제든 적극적으로 댓글 소통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자기 주도적인 선택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.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선택을 할지 명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. 선택을 하지 않는 것도 선택이고요. 선택을 하는 것도 선택입니다. 이왕이면 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게 절대적으로 현명하죠.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길로 갈 것인가, 이 길이 맞는가 모두 알 수 없죠. 하지만 절대적으로 이 길은 틀리지 않습니다. 틀리지 않아요. 이 길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장을 하게 됩니다. 성장은 모든 영역에서 기본이 됩니다. 길은 끊임없이 갈라집니다.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를 선택해야 되죠. 그럴 때 내가 성장해 있다면, 내가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이 길이 좋지 않더라도 충분히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. 핵심은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. 리더로서. 돈은 리더에게 흘러갑니다. 돈은 일반인에게 흘러가지 않고 분명히 리더에게 흘러갑니다. 리더가 되세요. 길이 나뉘어도 길이 아니어도 리더는 갈 수 있습니다.